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짜자자자자, 크라이 베이비 와우입니다. 시그네처네요. 얘는 슬래 오우씨. 뭐 어떻게 해야 돼? 에? 슬래시 시그네처 대박. 자, 제가 요즘에 공간기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와우 진짜 엄청 많이 나오네요. 와우 듣다가 진짜 와우 하겠어. 네, 자, 얘는요 무게감도 무게감인데요. 정말 오토바 우려 했었잖아요. 진짜 못 봐주겠. 진짜 못 봐주겠네요. 더 무거, 더 무거. 못 들어주겠습니다. 자, 무게 한번 재볼게요. 짠. 1.49kg. 와. 1.5네, 1.5. 그러니까 보통 150g 하다가. 모드의 10배. 자, 그러면은 얼마나 슬래쉬의 느낌의 와우를, 사운드가 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무시무시한 게 들어왔습니다. SC95, 이거 슬래쉬. 슬래쉬 크라이베이비 95죠? 네. 네, 예전부터 그 슬래쉬가 크라이베이비를 사용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좀 블루지한 느낌도 있었고, 그 제가 그리고 또 옛날에, 별명이 여자 슬래쉬라는 별명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대요. 그거 쓰고 하셨나 보다. 아니 그거 안 쓰고 있어요. 머릿결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 머릿결 괜찮은데. 혹시 슬래시 파마를 하시고 친 건 아니시고요. 예.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액션이 그랬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때 여자 슬래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게 슬래시 크라이베이비 클래식은요 좀 더 낮은 주파수로 이제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사운드로 묵직하게 해놨구나. 그렇죠. 보통 드라이브를 먹였을 때보다도 좀 더 톤이 낮게 부터 와우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팬더에 되어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주파수대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톤 메이킹적으로 이게 그 주파수의 파형을 보면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소리론요.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하나 슬래시 와우 페달의 팁을 주면요. 와우에서 얘는 시그네처 모델 중에서 약간 좀 지금 세일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싸요. 21만 원. 보통 시그네처는 20만 원대 후반 아니면 30만 원대 초반으로 좀 더 고품질의 그런 그런 개념, 그런 가격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외관이나 아마 이 고무 발판도 지금 슬래시 시그네처로 되어 있고요. 다 모든 것들이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유니크한 느낌? 예쁘네요. 좀 진짜 남자를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외관이기 때문에 예, 이거 하나쯤 갖고 싶고 뭔가 이런 좀 콜렉터들한테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런 게 그렇죠. 커스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아무래도 좀 뭔가 눈도장을 좀 찍는 그런 와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봄이죠. 예? 영하 11도입니다. 영하 11도. 아니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지금 우리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시청자분들과. 네. 지금 이제 거의 따뜻해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제발. 자, 시그네처의 외관상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하이엔드급 하드웨어를 다 썼어요. 좀 커스텀 와운드 레조던스 인덕터를 안쪽에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밟으면 불이 들어오죠? 네, 그 LED 조명 탑재를 했고요. 불이 들어와서 아주 예쁩니다. 아주 이뻐요. 그리고 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고급 팟등 이런 고품질 부품을 적용을 해서 견고한 다이캐스트 하우징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운드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마샬에다가 한 김에 화이팅!
낫긴 낫네요. 진짜 낫아요. 네. 자. 슬래시 시그니처럼 왜 기타를 이렇게 치게 될까요? 슬래시 느낌 상상하면서 치니까. 자, 비교를 할게요. 오토 와우와 발 와우. 오토 와우는요. 레인지나 이런 조절에서 오토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런 센시티브적인 노브나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진 와우라서 어느 누가 쳐도 어느 누가 밟고 사용을 해도 와우예요. 진짜 아 이거 와우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클래식 와우나 이런 시그니처 그냥 발 와우들은요 정말 발 조작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와우 느낌이라기보다는 톤 깎임도 되게 심하고요. 예. 아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로우 레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 와우이기 때문에 확 깎여요. 예, 이게 볼륨까지도 깎이는 느낌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작을 하실 때 약간 더 신경을 써서 좀 발에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옛날 시그니처 보면은 디스토션이 달려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냥 생 와우네요. 네, 그냥 진짜 슬래시 남자의 남자들만의 뭐 그런 느낌? 그냥 야 이거 하나면 됐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조잡한 거 달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냥 직관적인 와우 페달 그리고 발로 내는 소리가 전부 좋고 레인지 넓은 와우를 원하시면은 시그네처 슬래시 시그네처 와우 추천해 드립니다. 예, 네. 뭐 벤헬론 와우도 그렇고 뭐 잭와일드 와우도 그렇고 뭐 그렇게 조잡한 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니면 그냥 우리 뭐 그냥 파는 기본형 크라이베이비도 괜찮고요. 맞아요. 근데 기본형 크라이베이비 너무 심심하게 생겼죠. 맞아요. 이게 또 심심하게 심심한데. 그래도 외관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몇만 원만 더 투자해 갖고 이렇게 예쁜 거를 탁 갖고 있으면 맞아요. 좋습니다. 뭐 저기 누구지? 저 커크 해미트 와우도 이쁘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이쁜 거 많습니다. 무슨 버디가이 와우도 이쁘고요. 땡땡이 막 찍혀 있고 다 이쁜데. 화이트 와우도 그때 예, 그랬어요. 와 있습니다. 아, 되게 하얗게 나온 거. 아니면 뭐 까만 거 그냥 사셔 갖고 이렇게 꾸며도 되고요. 와우는 뭐 어차피 밟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요 정도면 이쁘지 않나? 가격도 싸고. 네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역가도 강하고요. 네, 강하고. 네, 한 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단. 저번 시간에 서브머신 퍼즈 했었어요, 우리. 거기에서 한 줄평으로 이치열한 동력을 이치열 님이 예. 소리에 파워가 있네요. 모던한 거 빈티지한 거 둘 다 잘 어울릴 듯합니다. 보라색 천하장사라고 한 줄평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한 줄평 보라색 천하장사 되게 사이키델릭한데요. 예. 이치열한 동력을 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어허. 자, 한 줄평 주시죠. 이렇게 와우를 예쁘게 꾸밀 수 없는 꾸밀 수 있는 자신 없으신 분은 사십시오, 이거. 저는요, 슬래시처럼 직관적인 와우. 그렇죠. 네. 그냥 정말 뭐 없어요. 딱 밟으면 나오고 다른 것도 없고요. 제 기타 그만 보시고요. 이거 계속 봐요. 직관적이거든요. 줄 갈아야 돼, 줄 갈아야 돼. 슬래시 기타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예, 찡을 하도. 찡을 하도 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지에도 찡 달려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가죽 바지 입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타 달라붙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막 다 쩍쩍거리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점수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젊으시군요. 가죽 바지도 입고. 아유. 누가 저요? 예. 저는 아유, 뭐 저는 한창이죠. 꿈도 못 꿉니다. 아유. 저는 한창입니다. 입기는 입는데 안 벗겨져. 아. 그거 뒤집어서 벗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땀 차면. 땀이 한 방울이라도 못 벗습니다. 미치겠다. 그런 적 있죠. 네. 안 벗고 자면 되죠, 그냥. 보고 있어. 네. 자. 영상 10도 이상 올라가면 못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와인 대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대? 7점, 7점. 7점, 7점. 따단, 따단. 7점입니다.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와우 점수예요. 그냥 와우 어. 점수. 와우에 무슨 뭐 솔직히 와우 뭐 와우에서 무슨 뭐 금가루를 발라놨겠습니까? 무슨 뭐. 네, 더 낮게 주기에도 시그니처인데. 네, 또 예쁘고 네. 하니까. 뭐 좀 그렇고 해서 하고 좀 7점대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오토와우 제가 많이 줬어요. 네. 그거에 좀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건 좀 혁명스럽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맨날 보던 거에 색깔만 다른 거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 미안하긴 미안한데 어쨌든 슬래쉬도 어. 처음에 와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 이렇게 회귀한 겁니다. 이렇게 기본 와우로. 아, 예. 아 이, 저접한 거 다 빼고 예. 예. 그런가 봅시다. 예. 저 저희 인생에도 저접한 거 빼고요. 직진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멋진 기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계속 조심하시고요. 예,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